그럼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가 이제 뭐 CT를 찍어봤더니 유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간, 뭐 식도, 대장 이렇게 이제 큰 암 덩어리가 발견이 됐다. 그 전이가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수술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일단 유방암에 있는 원발암부터 일단 제거를 하는 건가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 원칙은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그 원발암이 전이가 되면은 일단은 네. 수술은 안 해요. 안 해요? 수술은. 아, 그럼 이제 생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뭐 유방도 수술하고 간도 수술하고 대장도 수술해서 암을 다 적출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게 있어요. 네. 항암이나 이런 걸 해서 네. 특히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간 전이가 잘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항암 같은 걸 해서 이 전이가 없어졌다. 네. 그러면 수술을 해요. 근데 전이가 남아있는 상태, 네. 검사해볼까, MRI 시트 그대로 보여? 네. 이런 경우에는, 안 하죠. 근데 뭐,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외적인 부분은 항상 있어요. 근데 원발암이 너무 네. 커가지고, 네. 대장을 막아버린다. 네. 그러면 어때요? 그건 환자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전이암 중에서 보면은 아주 수술하면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가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대장암이었는데 처음에는 원발암만 있었어요. 네. 수술을 했어. 그런데 네. 나중에 전이암이 이제 전이가 돼서 이제 나왔어. 네. 그럼 이것은 전이암이니까 수술을 안 한다. 그런데 하고 나면 아주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로 할 수도 있어서 무조건 절대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먼저 사기가 되면 무조건 수술을 안 한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전제가 네. 그렇게 사기가 됐을 때는 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네. 할 수도 있다. 그건 이제 그 담당 의사의 의견을 따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교수분이 네. 이 환자한테 어떤 방법이 네.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 환자의 부작용이 적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가지고 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이 났을 때 네. 뭐 수술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 이제 사기암이나 이제 말기암까지 가면은 이제 암 환자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술이라는 게 이제 암을 완전히 제거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완화를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큰술 받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몇 개월 좀 더 삶이 연장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신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기가 되면 네. 사기가 된다 해서 모든 게 완화 치료밖에 안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사기가 되더라도 우리가 네. 우리가 이제 5년 생존율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네.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73%의 우리 이제 암 전체로 볼 때 네. 5년 생존율이 그리 나오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기수별로 달라져요. 이거 이제 1기나 2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정도 가는 거고, 네. 뭐 이제 3기가 됐다, 그러면 뭐 한 40% 떨어졌다, 4기가 되면 한 20% 떨어졌다. 하지만 요 20%라는 것은 5년 있을 생존을 할 수 있다는 확률이거든요. 제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기가 됐다 하더라도 뭐 무조건 완화 치료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완화치료, 이거는 무조건 완화치료다 하는 경우는 네. 우리가 이제 말기라는 용어를 쓰죠. 사기하고 말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사기라 해가지고서 완화치료 개념으로 가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20%는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재발전이가 일어난 게 사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럼 말기암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기라는 것은 네.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구분을 하는 것은 뭐 1기는 제자리에만 암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2기는 그 암 주변에까지 주변에 있는 림프절까지 네. 가는 거고 3기는 주변인데 조금 더 멀리 있는 림프절까지 가는 것을 3기라고 그래요. 네. 그럼 4기는 다른 아주 먼 림프절이나 우리가 목에 있는 림프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다른 장기 조직으로 간 경우를 이제 사기라고 하는데 네.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를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기라고 하는 것은 그 환자의 상태가 포함이 된 거죠. 더 이상 네. 치료를 해서
회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 회복이라 치료 목적보다는 내 생을 정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그 나머지 삶을 살 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이제 목적이 됐을 경우에 이제 이럴 때가 이제 우리가 말기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사기는 말기하고는 다릅니다. 그 이제 원바람하고 재발전이암하고 이제 아까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내가 이제 원바람이 있었는데 뭐 특정 항암제나 방사선을 해가지고 아주 치료 효과가 좋았어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제 재발전이 됐단 말이죠. 그럼 나도 이제 원바람 잘 이겨냈으니까 똑같은 이제 항암제 방사선을 하면은 그것도 역시 쉽게 사라지겠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원바람하고 이미 이제 재발전이암이 됐을 때는 성질이 달라진댔죠. 네. 그럼 원바람에서 이게 항암제가 잘 들었던 약이 재발전이암에도 잘 든다 보장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암이 이제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성질도 달라졌거든요. 네. 줄기세포 쪽으로 가면 일단 항암제 내성이 잘 생기거든요. 우리가 세포 안에 암세포 안에 항암제가 들어내면 내성이 생겨 밀어내버려요. 네. 그러면 효과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일반적으로 원바람에서 썼던 약을 재발전이가 됐을 때 다시 쓰는 경우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 많지는 않죠. 새로운 이제 항암제로 이제 한다는 치료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새로운 약을 쓰는 경우 많고 요즘에는 또 임상 약들이 많고 또 새로 나온 약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혹시 뭐 특별히 더 전이가 잘 일어나는 뭐 장기나 조직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이가 잘 일어나는 이제 암이 이제 몇 군데 있죠. 아니 조직이 있죠. 보면은 간이 우리 소화기관 배 안에 복강 내에 있는 암들은 대부분 다 그 거기를 지나는 혈액은 간을 지나서 우리가 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에 전이가 잘 일어나죠. 그리고 또 이제 잘 일어나는 부분이 보면은 폐. 혈행으로 오는 경우는 폐가 또 잘 일어나요. 혈행으로 오는 경우는. 그래서 폐를 또 지나서 혈행으로 잘 가는 곳이 뇌. 그리고 뼈. 그래서 이렇게 전이가 잘 일어나는, 기관은 간이나 폐, 뼈, 뇌. 이게 제일 전이가 잘 일어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대장에 이제 뭐 암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재발전이가 일어나는 게 그냥 대체적 그렇죠? 아니면 뭐 갑자기 멀리 떨어진 데서 막 하는 것도 일반적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제 원바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어떤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다른 데 전이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는 거예요. 무턱대고 처음부터 뭐 어떤 암은 바깥으로 무조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모든 게 그 진행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대개는 보면은 원바람이 있던 데서는 주변에 있는 림프절로 이제 뿌리를 내려서 뻗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인필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인필트레이션이라 해서 그냥 제자리에서 지가 뻗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암세포를 보면은 뿌리들이 있어요. 쫙 뻗어 나가는. 그래가지고 나가다가 옆에 있는 림프절이 걸리면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림프관을 타고 조금 더 먼 곳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3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림프관을 타고 가는 경우까지가 3기. 혈행으로 해서. 혈행으로 하다 보면 이제 멀리 원거리란 말이에요. 유방인데 뭐 폐로 갔다든지 아니면 뼈로 갔다든지 이거는 림프관을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혈관으로 들어가서 가는 경우. 그래서 이제 옮겨 가는 경우는 이제 4기라고 하는 거죠.